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증시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권혁준 평론가 어떤 이야기, 이슈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뭐 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업체들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또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쓱닷컴이라든지 오아시스, 마켓컬리의 상장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뭐 이커머스가 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또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현황을 일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는 아마 그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그렇죠. 사회가 도래했고, 야 그러면 앞으로 이커머스 먼저 전자상거래업 이쪽에 이제 종목이 유망할 것 같다. 라고 이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투자하기에는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예상하다시피 엄청나게 큽니다. 작년에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1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그러네요. 이게 중요한 게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고요. 1년 전보다 19% 정도 이제 올라섰고요. 네. 뭐 통계 작성한 이후로 이제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를 건 오를 것 같은데 이게 시장 딱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점유율 30% 넘어가야지만 사실 그 섹터 이제 주도주다 아니면은 주도하는 업종이다 회사다라고 볼 텐데 그쵸.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17%, 쿠팡이 14%, 이베이 코리아가 12%, 11번가가 6% 이렇게 좀 시장을 춘추전국 시대처럼 쪼개서 나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춘추전국 시대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통일을 할 거예요. 누군가는 사라질 겁니다. 네. 그럼 사라진 기업에 서느냐 아니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내가 통일할 기업에 쓰느냐가 따라서 이제 투자율이 그렇죠. 달라질 텐데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눠가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은 클 것 같은데 약간 자기의 포지션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약간 지금 이커머스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만큼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뭐 M&A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각 기업마다 이커머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새로운 회사들도 주식시장에 지금 발을 들여놓으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신생 기업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신생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미래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냐에 따라서 또 투자하시는 데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가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쓱닷컴입니다. 사실 신세계에서 신세계 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제는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사실 이게 투자 제한서, 그러니까 입찰 제한 요청서를 이제 발송을 했죠, 이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매출액이 1조 한 2,9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 손실이 259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늘었고요. 영업 적자는 좀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점점 사세를 좀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특장적으로는 역시나 기업 가치가 높다는 거겠죠. 모기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기업 가치는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 10조 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와의 이제 시너지 효과겠죠. 그렇죠.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액이 20조 원입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는 4조 원이거든요. 그럼 총합하면 24조 원이잖아요. 쿠팡의 거래액이 21조 원이었으니까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 상장 후에 난다 그러면 엄청난 회사가 하나 탄생하는 거고요. 네. 이 시너지 효과를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준추전국 시대에서 재편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정말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1위 기업으로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이커머스의 분야들, 어떻게 지금 M&A라든지 IPO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네, 말을 그러니까 장애 쪽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해서 사실 과거에 그 오프라인 매장부터 시작을 했다가 새벽 배송하면서 떠오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업, 새벽 배송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2018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이 그룹이,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이 이제 준비 중에 있다. 네. 특장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흑자, 새벽 배송 기업에서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업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500억 원의 규모의 이제 신규 투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업 가치를 얼마 인정받았냐면 7,600억 원 정도 인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받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 면에서는 기업 규모는 아직 작지만은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기업도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아시스와 마켓컬리도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뭐 나스닥 상장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국내로 좀 선회하는 모습도 네.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그렇다면은 네. 유통주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네. 다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유통주들 중에 괜찮은 것들 지금 좀 미리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네. 사실 유통주가 그동안 워낙 또 안 좋았고 대표적인 게 LG생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0일 장중 141만 원 정도 될거 보면은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유통주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에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야, 이게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나? 이거 매수할 타이밍인가? 이게 갈팔질팔 이게 하시는 분들, 투자반들이 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평가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보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통주들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기업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유통의 인프라망이라든지 기본적 로 달아왔던 소싱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기초의 펀더멘탈은 여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매출을 또 실적은 뛰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위드코리아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이었나요?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접종률 70%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위드코리아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쵸. 당연히 그럼 유통주에 대한 각광,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뭐 그때 가서는 모르죠. 정말 우리가 정신없을 정도로 뛰어오를지 유통주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야 지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야,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야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고,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약간 지켜보자.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지켜보고, 아무는 뭐 3분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이제 관망세도 있다.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네. 공통적인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유통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 유통주들죠. 우량 유통주들은 저가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거는 맞습니다. 네.